팬들의 종목 배틀 여벤져스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진입하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벤져스 멤버들 또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시장 대비는 선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의진 팀장도 우리 기술 투자 15% 수익 실현하는 소식 등도 전달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1위 전화 연결해서 포트에 대한 전략 다뤄보면서 종목 이야기 나눌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누적 수익률 20% 놀란 수익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적립금을 까먹듯이 수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포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일단 코스닥 짚고 가죠. 코스닥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회계 감리 소식 등과 같이 이렇게 악재도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의 경우는 두 달간 17%가량 밀린 상황에서 확실한 지지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 종목별로 좀 기술적인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대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 대응만 언급을 해주셨네요. 좀 주의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포트는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네, 현재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인터파크의 경우는 한 차례 바닥권에서 탈출하면서 올라왔지만 네. 지금 시장의 영향에 조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다만 조정이 보이는 과정에서도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금융투자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 21선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추세를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종목 XINC의 경우는 현재 힘을 강의 응집판에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 구간에서 서서히 외국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매집의 경우는 거의 좀 마무리 과정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우상향으로 틀어갈 경우에는 좀 크게 단기적으로 상승 방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개별 종목별로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바로 XINC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정 국면일 때 오히려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우상향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상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 그대로 타이트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현재 이중 바닥형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금 재편입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좀 더 재미있게 수혜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 수익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 종목 위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됩니다. 지금 편입한 종목들 대다수가 수급 흐름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낙폭 과대가 되면서 적극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단기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 유지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손절가 타이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한 전략 주셨습니다.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저희 포트 전략 꼼꼼하게 대비하면서 앞으로 팀장님 따라가도록 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칠 텐데 조금 전에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가 돼서요.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0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3%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3%의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기의 주가가 아직은 근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